아, 안 먹어. 못 먹겠다. 못 먹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음주비행이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무슨 요리를 할 거냐? 제가 어저께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요. 이게 뭐냐? 닭갈비입니다. 닭갈비. 제가 어제 닭갈비를 먹고 다 못 먹었어요. 조금 남았는데 여기 양념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밥을 한번 볶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기대하십시오. 자, 닭갈비 먹으러 가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양념에다가 밥을 볶아서 먹잖아요.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일부러 그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닭갈비를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가스가 왜... 아, 가스를 안 넣네. 가스를 장착. 자, 이렇게 불을 켜고요. 닭갈비 양념하고 남은 거를 싹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살짝 익혀주면서 여기 이제 밥을 넣어야 되겠죠? 자, 밥을 자, 짠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거를 이렇게 찌근찌근찌근 눌러줍니다. 여기에 또 뭘 넣느냐? 참기름을 넣어야 되겠죠? 참기름 투입. 너무 많이 넣었나?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, 뭐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면서 왜 잘 안 되냐, 근데. 비비면서 찌근찌근 눌러줍니다. 밑에가 약간 눌어야지 맛있겠죠? 오, 냄새가 벌써 끝내줍니다. 어우, 냄새 죽이는데 아주. 아, 닭갈비집 가면 이거 되게 잘하던데 나는 왜 잘 안 되냐는데.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. 자, 이렇게 눌러줍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해서 밑에가 살짝 눌어붙어야 돼요. 그래야 맛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김가루를 준비해야 되겠죠? 김가루를 싹 뿌려주면 또 맛있잖아요. 짜잔. 짠. 요 김인데요. 이 김을 가위로 잘라서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위에다 싹 뿌릴게요. 자,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소리도 지글지글 나고 아주 그냥 어우, 끝내주겠는데. 요대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딱 하면은 이게 밑에가 싹 눌어붙으면서 아주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이 한 3분 정도 흘렀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끄고 여기다 김가루를 준비된 김가루를 싹 뿌려주고 너무 많은가? 요만큼만 뿌리고 자, 이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기대가 됩니다. 아주 냄새도 좋아요. 이게 맛이 없을 리야 없을 수가 없다, 그죠? 아, 뜨거. 응?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이게 무슨 맛이야? 맛이 뭐 이래? 여러분, 실패입니다, 실패. 맛이 없어. 이게 무슨 맛이 이래? 간장을 좀 넣어볼까?
여러분 맛이 없습니다. 여러분 제가 아주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. 맛이 없어요. 왜 그러지? 이거 똑같이 했는데? 계란을 한번 넣어볼까? 왜 이렇게 맛이 없지? 희한하네. 참기름 넣고 김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? 아, 안 먹어. 못 먹겠다. 못 먹겠다. 오늘 요리 실패! 아, 진짜 이게 뭐야.